와 진짜 쇼크 먹었어. 나 이런 것들 이런 거 막 이런 거 조금 해줄까? 영광입니다. 그래서 막 이렇게 홍대 던전에서 이제 K리그 대회가 있었잖아요. 오후 4시 시작이라 제가 좀 아침까지 늦게 좀 뻘짓을 하다가 자가지고 오후 2시에 일어나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. 가는데 1시간 잡고 신선은 먼저 도착해 있다 그러고. 저도 늦지 않게 도착했어요. 여러분들이 저 지각할까봐 많이 걱정하셨는데 늦지 않게 3시 40분 정도 도착을 했습니다. 홍대전전 들어가는 1층 입구에서 어느 분이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. 저기 혹시 배노님이신가요? 그래가지고 네 맞는데요 했더니 배노님의 학교 후배입니다. 저의 고려대 후배라고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듣고 보니까 1차전 상대 태진아 샤우팅님이었어요. 그래서 나는 또 숨은 고수인가? 조심해야 되나? 이런 생각도 했어요, 저는. 사진 찍자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고. K님이 신선이랑 그래서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. 아, 한중전 때 혼자서 엄청 역사에 남을 활약을 해주신 신선님. 이래가지고 신선이랑 살짝 인터뷰하고, 그 다음에, 뭐, 여러가지 별명을 갖고 계신 전설이라고 불리는 자, 본인 별명 스스로의 입으로 소개해 주시죠. 그래가지고 제가 아 뭐라고 말할까? 뭐 배논지터라고 소개해야 되나 겹겔주라고 소개해야 되나 하다가 영 아니라서 그냥 아, 네, 별명이 전설형입니다. 이러고 말았어요. 인터뷰에서. K님이 저랑 신선을 좀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. 방송을 하니까 살짝 알려라. 겹겔주, 후픽맨, 배논지터 이런 거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. 그리고 올라가서 첫 경기를 태진아 샤우팅님이랑 하는데 와 진짜 쇼크 먹었어. 레버를 탁 치면은 바로 캐릭터 고르는 커서가 바로 옆으로 가야 되잖아요. 탁! 하고 옆으로 가. 한 0.3초 있다가 하고 옆으로 옮겨가. 테스트를 해봤더니 강선을 누르면은 초가 강선을 누르면 이렇게 치잖아요. 강선 누르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쳐. 진짜 드래곤볼에서 도보관에 1톤짜리 그런 거 무거운 거 달고 하는 그런 훈련처럼. 너무 말도 안 되게 느린 거야. 지금까지 내가 해본 모든 킹 오브 경기 환경 중에 가장 느렸어요. 근데 옆에 봤더니 의외로 키보드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. 약간 느린 정도, 아주 약간. 나는 엄청나게 느린데 키보드는 누르는 거 보니까 커서가 바로바로 띠디디디 이동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거기서 추측한 게 일단 첫 번째 모니터 렉이 있다. 그두 번째 USB 인풋 렉이 있다.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야. 그런데 USB 인풋 렉이 훨씬 심한 거야. 그래서 키보드는 뭔가 조금 덜했고요. 모니터도 느리고 채찍도 느렸어요. 혹시 내 채찍이 너무 최신 기판이에요. 제게 유니버설 기판이라고 이 최신형 기판 때문에 혹시 소환이 안 되나? 그래가지고 급히 가가지고 신선한테 달려가서 야야야 너거 스틱 한 번만 줘봐. 너 이거 느려도 너무 느린데? 해가지고 그 신선 스틱을 꽂아봤는데도 똑같은 거야.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서 했어요. 근데 다행히 우리 저 후배인 태진아 샤우팅님이 막 그렇게 대단한 실력가는 아니어서 그런데도 후달렸어. 화면도 느리고 채찍도 느리니까 뻑 움직임이 제대로 되질 않아. 신선도 나딱 보고 알았어. 아 신선도 똑같구나. 개 느리네 지금. 너무 인플레이가 심하니까 움직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. 찌뽕대장님이 방송용 경기석과 비방송용 경기석이 있는데 비방송용 경기석은 안 느린 것 같다는 거야.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구경했어요. 하는 걸 구경했는데 이 방송용은 많이 안 느려 보이더라고요. 그 선수들이 스틱 만지는 것과 경기 화면의 격차를 보면 알거든요. 이게 인플렉이 어느 정도인지. 이제 그런 얘기가 흘러들어가니까 사이토가 중간에 방송용 쪽에 모니터가 문제인 것 같다. 모니터를 바꿔서 해봤는데 그래서 나아졌다는 거야. 아 예전보다 아까보다 훨씬 낫대. 빠르대. 드디어 A조 2차전이 시작됐어. 근데 제 상대가 로제타 스톤이라는 파이트케이드에서도 잘한다고 이름이 나 있으시고 온라인을 패드로 하시는 분이야. 패드 시작을 했어. 테스트를 해보래. 그래서 제가 해봤 나아졌을 거란 기대감을 갖고 해봤는데 나아졌어. 어느 정도 나아졌냐? 첫 번째는 마이너스 100이었으면은 마이너스 85더라고. 그러니까 조금 나아졌어. 15 정도. 여기서 나 느낌이 되게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든 거야. 이거 이 상태로 경기할 수 있을까? 여기서 지면 끝이잖아. 솔직히 말해서 개망신이잖아요. 뭔가 비난할 수도 있다는 거 알지만서도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.
어쩔 수 없으면 그냥 하는 거니까. 그래서 다시 한번 신선한테 가서 야, 한 번만 더. 그래가지고 신선 거 빨리 가서 꽂아봤는데 역시 똑같아. 똑같이 느려. 그래서 시간만 잡아먹었어, 세팅이. 나 욕만 먹었을 거고 막 아, 어쩔 수 없다는 걸 확인한 순간 받아들였어. 지면은 이렇게 생각하자. 다음 주 일요일 쉬어서 좋다고.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어. 아, 지는 것도 나은 것 같아.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노멀 크리스랑 이효리로 3번 고로는 안 나왔어요. 여러분 제 고로 나오면 불안한 거 아시죠? 베논의 고로는 고포션이다. 저도 잘 안 됐지만 로제타 스톤님도 고생하시는 게 보였어요. 그래가지고 다행히 경기를 잘 마무리하고 이겼지만 경기하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. 이기고 나서 아 이런 것들 이런 거 막 이런 거 조금 해줄까? 이 생각했는데 야 욕 먹더라도 욕 처먹더라도 한번 해볼까? 억울 한번 끌까? 이 생각했는데 도저히 그럴 상태라 기분이 아니었어.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대회 경기할 때요 만약에 지난주랑 똑같잖아요? 이거 전화 신선 뭐 결승에서 만난다 이거 장담 못합니다. 지난주랑 똑같으면 아 K님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. 아 솔직히 그렇게 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 못했을 거야. 만약에 어제랑 같으면은 약간 좀 그냥 대회라기보단 재미있는 축제 정도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. 누가 우승할지 모릅니다. 스팀판 자체가 느리진 않대. 신선이 자기가 스팀판으로 98을 해봤는데 이렇게 느리진 않대. 스팀판의 문제라기보다는 방송을 송출하면서 세팅상에 심각한 인풋 렉이 생긴 것 같아요. 사이토가 모니터도 바꾸고 연결도 좀 바꿔본다고 했어요. 찌뽕 대장님이랑 그리고 신선이랑 셋이서 끝나고 홍대 옆에 홍대의 교수곱창이라는 데서 나름대로 유명한 곳인가 봐요. 소곱창과 문어를 같이 주는 되게 약간 고급진 음식을 먹으면서 맥주를 셋이서 한 12,000? 12,000 정도 먹은 것 같아요. K님이 그런 얘기를 하실지 몰랐어. 아 이거 지난번이랑 똑같이 세팅했는데 왜 이러지 사운드가? 근데 이거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? 베론TV에서 맨날 하는 얘기잖아. 내가 거기서 흐뭇. 그래.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. 아니 방송을 거의 10년 가까이 하신 K님도 저러시는데 그래 난 두 달치고는 되게 잘한 거였어. 사이토랑 먼저 얘기했어. 사이토한테 야 이거 약간 좀 너무 느린데 본선 때는 조금 더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조금 제대로 된 경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이토가 아 자기 안다고 좀 더 잘 준비해 놓겠다고 자기가 테스트도 해보겠다고 해서 아 그래 고생 많다 하고 사이토랑 인사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K님을 처음 봤거든요. 실제로 처음 봐가지고 아 K님이랑 인사도 그 전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. 그래가지고 갈 때 K님이 이제 방송 세팅하고 계신데 제가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K님 만나뵈서 너무 영광입니다. 그래서 막 이렇게 인사드리고 K님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받아주시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하고 해봐도 안 보이나 진짜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하면서 이따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근데 이제 K님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악수 한번 나누고 그리고 퇴장했어요. 화면으로 볼 때보다 되게 스마트해 보이셨어. 내가 보기엔 내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머리가 좋으신 분이야. 이거 컨셉으로 일부러 약간 어리숙한 척 하시는 거지 되게 머리 좋으신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엔. 아! 최번개 코스프레 하신 분이 있었어요. 하얀 도복에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이것까지 꼬챙이까지 갖고 오신 분이거든요. 그분이랑 사진도 찍었고 그분이 방송을 하시는데 카카오로 방송을 하시는 거야. 아 그분이 황수검님이세요? 저랑도 인터뷰하면서 방송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죠 해가지고 제가 요새 한창 어그로로 무리를 일으키고 욕도 많이 먹고 있는 바람잘날 없는 배논입니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좀 얘기 드렸고요. 그 다음에 옆에 신선도 인터뷰해서 좀 같이 하고 카카오 어쩐지 카카오에서 유명하신 분 같죠. 그 외에도 한 대여섯 분이랑 같이 사진 찍은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고 신선도 그렇고 신선이랑 제일 브이하신 분이 태진아 샤우팅님이고요. 제가 찍었어요. 제가 맨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찍었거든요. 이거 말고 이것도 있어. 아무튼 태진아 샤우팅님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찍는데 잘 나왔으려나 몰랐는데 나중에 보내주신 거 보니까 내가 잘 나왔네. 나만 잘 나왔다는 거는 사진을 잘 찍은 게 아니라 본판도 내가 야! 태진이 손상을 만나게 하라! 세 줄이야. 1. 뭐 세팅에 우여곡절이 많았고 게임 환경이 좀 느렸다. 하지만 그 고생이 이해가 된다. 그 다음에 2. K님 생각보다 지적이다. 뭔가
굉장히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다. 3. 끝나고 치풍대장님이랑 신선이랑 같이 소곱창 문어 맥주 12,000cc 들이키고 와서 뻗었다. 그래서 지금 얼굴 많이 부었다. 이렇게 세 줄 요약 끝입니다. 배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